이곳은 최고의 서울 우유 나 100%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모인 우유고교. 여기서 최고의 등급을 받은 학생만이 서울 우유가 될 수 있다. 역시 최고의 서울 우유가 되기 위해선 신선과 위생. 에이, 우유가 신선하게만 해서 되나? 무엇보다 건강이지. 그 건강만 신경 쓰다가 세수도 못한 거 아니야? 너 연필들 힘은 있는 거지? 신선과 건강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한번 볼까? 웅장하다! 이것이 세계관 최강자들의 대결인가? 우유의 신선도를 결정해주는 세균수 1등급. 하지만 서울 우유는 그보다 높은 1A 등급의 우유인 건 알고 있지? 알지. 거기다 우리가 마셨던 우유는 세균수만 1A 등급이지만 서울 우유나 100%는 체세포도 1등급까지 받은 최초이자 최고의 우유라는 것도 알지? 공부 좀 했네.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고. 웅장하다! 우리 서울 우유는 누가 되는가? 뭐야? 뭐야 우리가? 으아! 왜긴 왜야 이 자식들아. 서울 우유나 100%는 신선함과 건강함 하나만 가지고는 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선과 건강 둘 다 잡아야 서울 우유 나 100%지. 그 신선하고 깔끔한 거 어떻게 하는 거냐? 나도 건강 좀 챙겨야겠는데. 웅장하다. 이런 성장 모두 너무 클리셰 아닌가? 최신선과 나건강은 그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최고 등급 서울 우유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자, 주목. 오늘은 너희를 위해 선배가 왔다. 서울 우유를 최고로 만든 최신선 나건강이다. 반갑다 얘들아. 신선하고 건강한 선생님. 교감 쌤이 급히 찾는데. 아, 그래요? 어, 잠시만. 응. 자자, 다들 떠들지 말고 자습해라. 뭐? 이거 뭐야? 이야, 역시 서울 우유. 건강도 1등급, 신선도 1A등급. 나 100%. 최고가 되기 위한 서울 우유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된다.